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인트라킹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 인트라킹, 요 부분입니다. 공간적인 인트라킹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진행되는가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이 수풀, 각각의 수풀에서 이렇게 각각의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그죠? 그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 그래마다 이렇게 두 개가 쌍이 되죠. 두 개가 쌍이 되어서 해시 체인을 쭉 구성해 나갑니다. 수풀 레이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경제 단위가 만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만 개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트랜지션 데이터로부터 페이로드 해시를 만들어서 그 페이로드 해시를 수풀로 보내주게 되죠. 그죠? 그럼 그 수풀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새끼를 꼬다. 새끼를 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연식이 좀 된 분들은 알 거예요. 새끼 꼬는 법, 꼬는 법. 보시면은 이렇게 새끼를 꼬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의 트랜잭션이 새로 올 때마다 그 트랜잭션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긴 새끼 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저 새끼 꼬는 법을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픈해시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사실 새끼 꼬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는 것이 뭐냐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새로운 나락이라고 해야 되는 뭐라고? 볏짚이죠. 새로운 볏짚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면은 새로운 볏짚이 이전에 꼬여진 이 새끼줄에 추가되어서 새끼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요게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걸 볏단에서 뽑아낸 볏줄이에요. 볏짚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요 볏짚을 통해서 이렇게 줄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끼줄이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볏단의 볏짚이 추가되어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된 게 요 오픈해시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볏단이 추가되고 추가되면 얘는 이전에 있던 새끼줄과 연결되고 해시 체인을 구성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볏단이 추가되면 얘는 이전에 있던 얘와 같이 해시 체인을 구성하게 되고 요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요게 날줄입니다. 그죠? 날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수풀 A와 수풀 B의 데이터를 서로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여기 이걸 이제 C줄이라고 표현해요. C줄. C줄과 날줄도 그림 한번 볼까요? C줄과 날줄. C줄, 날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얘가 날줄입니다. 그리고 이 날줄 사이를 지나가는 이 줄. 이게 C줄이에요. C줄과 날줄이 합쳐져서 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인 하나, 빨간색 라인 하나하나가 수풀입니다. 수풀 A, 수풀 B, 수풀 C, 수풀 D가 되죠. 그렇다면 C줄은 누가 만드느냐 하는 거죠. 이 C줄을 만드는 게 이 수풀들의 상위 수풀이죠. 그 상위 수풀이 스테이트 수풀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수풀 A와 수풀 B 사이에 있는 스페셜 인터락킹 C줄이죠. 이 C줄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 수풀 A도 제대로 되어 있고 수풀 B도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 확인을 누가 하느냐니까 스테이트 수풀이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락킹이 들어가는 건 어떤 경우라고 했었나요? 어떤 하나의 그래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그래 좀 적을까요? 자, 하나의 그래. 어떤 그래? if입니다. if 하나의 그래. if the buyer a buyer a buyer the가 맞나? buyer and the seller of a transaction transaction belong to the same 수풀. 만약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둘 다 동일한 수풀에 속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only one transaction 그러니까 payload hash입니다. The payload hash of only one of them is sent to the spool.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같은 spool에 속해 있으면은 둘 중에 판매자든 구매자든 둘 중에 한 명의 payload만
그 해당 수풀로 전달되는 거죠. 왜냐니까 수풀이 같은 수풀이란 말이에요. 그죠? 둘 다 한경면에 속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경면에 판매자든 구매자든 한 명만 보내주면 되죠. 그 트랜지션 데이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if 그 not입니다. not. 그럴 경우에는 each send each payload to each 수풀 of them. 만약 다른 경우라면은 각각이 각자의 수풀로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페이로드 해시가 양쪽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양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누가 확인하느냐는 거죠. 확인하는 게 바로 스테이트 수풀입니다. 언제? 주기적으로. 그리고 얘가 10번마다 한 번씩 스테이트 수풀이 이 수풀 A와 수풀 B 사이에 인터락킹되어 있는 시즈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됐다는 사실을 수풀 A와 수풀 B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10번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다시 스테이트 수풀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그죠? 그 스테이트 수풀이 끊임없이 수풀 각각, 각자가 속한, 그러니까 스테이트 수풀은 여기 있잖아요.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각 수풀들의 어떤 데이터, 페이로드 해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을 하도록 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다시 요 수풀들의 이 새끼 꼬는 과정에 추가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걸 그림을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또 그림을 좀 추가를 해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페이로드가 만들어지면은 페이로드 해시를 뽑아내죠. 뽑아낸 것을 수풀에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수풀로 보내던 두 개의 수풀로 보내던 수풀로 보내죠. 그런 다음에 매 10번마다 이 수풀들은 상위 수풀에다가 이 해시를 보내줘요. 자기의 10번째 해시, 페이로드 해시를 보내주는 거죠. 그죠? 새끼 꼬고 있는 것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스테이트 수풀은 보고 얘를 봐서 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시 체인을 좀 구성해 왔잖아요. 그 구성해 온 것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구성했구나. 그렇다면 컨펌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죠. 그 컨펌하는 메시지가 요 수풀에 새끼 꼬는 과정에 다시 추가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는 리셋되죠. 다시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또 10번째 되잖아요. 10번째 되면 또 다시 스테이트 수풀에게 보내줍니다. 10번째 수풀을. 10번째 페이로드 해시를. 그죠? 그러면은 다시 스테이트 수풀은 지난번에 자기가 검토했던 지점부터 새로 추가된 10개만 또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확인서를 보내죠. 그 확인서를 수풀은 다시 자기의 이 뭐라 해시 체인에 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또한 제로로 다시 리셋이 되죠. 리셋되고 또 이렇게 하고 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무한히 반복되면서 그 수풀들은 각각의 수풀들은 이렇게 자기의 체인지셋을 통해서 이렇게 새끼를 꼬아 나가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스테이트 수풀도 똑같이 얘네들로부터 자기에게 속한 수풀들로부터 받는 페이로드 해시로부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새끼를 꼬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이 또다시 네이션 수풀에도 반복됩니다. 그죠? 그럼 스테이트 수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누가 검사하느냐는 거죠. 얘를 검사하는 것이 마찬가지 10번째를 네이션 수풀로 보내주고 그럼 네이션 수풀은 매번마다 10개씩 검사를 한 다음에 제대로 했구나. 검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시줄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줄. 만약에 시줄이 없다고 한다면 서로 뭐 검사할 거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네이션 수풀은 다시 확인서를 보내주고 또 네이션 수풀은 네이션 수풀대로 자기의 새끼를 꼬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꼬아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수풀 각각의 새끼를 꼬아 나가고 해시 체인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도 해시 체인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얘가 수풀이죠. 수풀이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뭐가 이렇게 됐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자, 요만큼 복사를 할게요. 시술 나오죠. 컨트롤 C 해서 이렇게 얘는 스테이트 수풀이 돼요. 스테이트 수풀 되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 수풀이 또 여러 개 모일 거 아니에요. 이 스테이트 수풀 B 등등이 있겠죠. 얘들 모아서 새로운 수풀 얘는 누구냐? 네이션 수풀입니다.
네이션스 풀 A. 얘네들의 해시 각각의 10번째 해시를 받아서 네이션스 풀이 구성되는 거죠. 그럼 네이션스 풀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있고 네이션스 풀 A, B, C, D 등이 있겠죠. B. 그럼 얘네들 모여서 네이션스 풀들 194개, 198개 정도 되죠. 얘들 모여서 하는 게 글로벌 스풀입니다. 글로벌 스풀은 A, B가 없죠. 그냥 하나뿐이니까. 요 내용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날줄을 꼬아 나가는 거예요. 날줄이 새끼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실제 코드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리셋을 시켜두었습니다. 리셋을 시켜두고 여기 우동까지 해서 쭉 한번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걸 제가 미리 실행을 시켜놓지 않고 지금 실행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나, 잘못했습니다. 아, IX 환경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IX에서 mix 환경에 들어가서 넣어야겠죠. 아마 ISX mix가 아닙니다. ISX mix Phoenix 서버를 같이 구성을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요 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부하가 어디서 걸리는지 코드들 중에서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추는 지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붙여넣기 지금 멈췄죠? 그리고 지금 또 멈췄죠? 또 멈췄죠? Count user 딱딱 멈추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멈추는 부분이 바로 컴퓨터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암호화 관련되는 거예요. 암호화 부분이 가장 많은 컴퓨터 자원을 소비를 합니다. 이 과정들, 이렇게 멈추는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금 현재 로컬 호스트 4000번이죠. 그래서 로그인 홍으로 로그인하죠. 일단 그리고 수풀들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수풀 그렇죠. 자, 환경 수풀, 한림 수풀, 수풀들이고 얘네들은 스테이트 수풀입니다. 여기는 현재 주소로 보시면은 수풀 the 스테이트 수풀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네이션 스풀입니다. 스풀즈 네이션 스풀. 그리고 얘는 그냥 스풀즈. 자, 그죠? 스풀즈에서 하나는 환경 스풀로 들어가고 하나는 한림 스풀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얘는 제주도 스풀즈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스풀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풀이 한국 스풀, 제주도 스풀, 환경 스풀, 한림 스풀 네 개의 스풀이 지금 구성돼 있죠.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볼 거예요. 일단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 해시 체인이 구성되는 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날줄을 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C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길동으로 들어왔습니다. 홍길동 이전과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마켓으로 들어가죠. 마켓에서 상품을 뭐 KRW 하나 담을까요? 담아서 keep shopping 해서 KRW만 이것만 담죠. 담고 go to cart 다음에 make invoice 다음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동작하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tart transaction까지 했죠. transaction 구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send to spool입니다. send to spool 하니까 여기서 로드가 걸리죠. hi I'm here 에서 로드가 한번 걸리고 do you see me 1 여기서 또 로드가 한번 걸렸죠. 다음에 또 state origin spool 여기서 로드가 걸렸어요. 또 여기서 로드가 걸리고 있고 지금 로드가 걸리고 있는 지점 보이죠. 땅땅땅땅 진행되면서 제주도 스풀로 넘어왔고 네이션 스풀까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지금 스풀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진행되는 부분 Check and Archive Payload 있죠. 그래서 Do you see me 1번 제가 I open 넣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로드가 걸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Do you see me 2 여기 있었죠.
여기서도 로드가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 부분 처리 안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그죠? 요 부분이 결과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풀이고 그리고 스테이트 스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풀에서 체인지셋 내용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제가 로그를 시켜놓은 거예요. IO inspect. 그리고 네이션 스풀 스풀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션 스풀은 체인지셋을 안 넣어뒀군요. 제가 빼뜨렸습니다. 이것도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즈 여기서 페이로드 이 부분이잖아요. Hi, I'm here, smile.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단계 진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코드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 하나씩 설명해드리려면 시간이 대여섯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명드린 이 그림을 보고 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픈에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걸 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별 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미 여러분 이해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별 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이 과정 우리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진행한 결과 이 수풀에 반영되어 있는 걸 볼까요? 한림 수풀 로드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리가 있나요? 예. 할림 스풀 해시 카운트 제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해시 카운트가 제로인가? 제로일려나? 다시 보자. 그리고, 예, 환경 스풀. 환경 스풀은 제대로 됐네요. 커런트 해시에서 이렇게 해시 카운트 1번입니다. 얘도 1번이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0번이 됐는지 모르겠네. 뭐 하나 빠진 모양입니다. 체킹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환경 수풀과 이 뭐예요? 한림 수풀이 각자가 100번째쯤 될 때 혹은 10번째쯤 될 때 그 해시를 상위 수풀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테스트 목적으로서 조금 빨리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수풀스에서 이렇게 100번 이하인 경우 100번 이하라고 하면은 그때 매번 다 보내주란 말이에요. 매번 보내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커런트 해시 들어와 있고 해시 카운트 2번이에요. 얘는 제대로 돼 있네. 해시 카운트가 두 개예요. 얘는 제주도 수풀로 왜 두 개냐니까 하나는 환경 수풀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요 한림 수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한림 수풀이 지금 현재 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한림 수풀 쇼. 에서 해시 카운트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어요. 특이하네. 자 어쨌거나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를 해볼게요. 한 번 더 트랜잭션을 다시 이번에는 김밥을 사서 고투카트 메이커 인보이스하고 자, 여기 부하 걸리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부하 걸리는지 그런 다음에 스타트 트랜잭션 스타트 트랜잭션까지는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났는데 얘를 send to 수풀 수풀로 보내주는 겁니다. 수풀로 보내는 데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시간 걸리죠. I'm here 여기서도 걸리고 지금 부하 걸리는 지점 보이죠? 땅땅땅땅 멈춰서는 것이 컴퓨터 자원을 지금 마구 잡아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원 로드를 어떻게 이걸 할당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Do you see me too?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Do you see me too?가 이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 걸리는데 거의 한 4초, 5초 정도 걸렸죠. 굉장히 많이 자원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죠? 고작 한 건 처리하는데 요 정도 시간을 잡아먹었으니까. 자, 볼까요? 한림 스풀. 한림 스풀이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뭔가 에러가 좀 떴습니다. 한림 스풀 부분. 자, 환경 스풀은 제대로 동작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시 카운트 2번이 되었고 해시 히스토리가 바뀌었죠. 그런 대시도 바뀌었고 그리고 얘 제주도 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4번으로 4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림 수풀로 환경 수풀에서 한번 받았고 다음에 한림 수풀에서 한번 받았고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구성되었죠. 그리고 이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 수풀대로 이렇게 해시 히스토리를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얘대로 새끼를 꼬아나가고 얘는 얘네대로 새끼를 꼬고 얘도 얘대로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번 이렇게 상위 스플로 전달을 했는데 지금 네이션 스플로는 전달이 안 됐어요. 왜 전달이 안 되느냐 하니까 코드가 안 들어있었잖아요. 네이션 스플 보시면은 changeset에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예요. 스테이트 스플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요렇게 각자 카운터를 해나가는 코드예요. 그래서 해시 카운트를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스플도 자기 나름대로 카운트를 해나가다가 이게 10번째 됐을 때 요 커런트 해시 그러니까 새끼줄의 끝단이죠. 끝단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네이션 스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션 스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플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 하나로 공간적으로 하나의 시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뭐냐니까. 그러면 스테이트 스플은 유니트 스플, 이 유니트 스플들의 트랜잭션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그 확인하는 방법. 그게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다룰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코드 하나씩 한 줄 한 줄씩 천천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시고 그리고 지금 네이션 스플이 지금 이 코드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기본으로 삼아서 한번 이 네이션 스플도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자, 네이션 스플도 여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할림 스플에 지금 에러가 떴어요. 에러가 떠 있는데 왜 떴는지 에러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코드는 303번인가 GitHub에 303번 아니면 302번으로 업로드 시켜 놓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퀴즈 요 할림 스플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고쳐 놓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주도 스플이 항경 스플 이렇게 바텀을 받아서 자기의 새끼를 꼬아 나가잖아요. 일단 무조건 하고 그래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받도록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10개 항경 스플에서 10번 중에 한 번 10번째 그런 대시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주도 스플이 해시를 감당을 못해요. 그죠? 제주도 스플은 감당한다 하더라도 한국 스플이 해시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주는 해시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보시면은 여기에 스플 코드가 있습니다. 스플 코드가 한국 스플 보시면 스플 코드가 82번이에요. 한국의 국가 번호가 82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 내에서 제주도는 13번입니다. 그래서 82132 제주도 스플이에요. 그죠? 8213 중에서 한경면은 번호가 11번입니다. 잠정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경면은 821311이 되고 그리고 한림업은 12번. 그러면 821312가 되죠. 그래서 스플 코드만 보고도 아, 이 스플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읍면동인지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